만약 제가 이 고객님께 아니라 무리한 치료를 했다면 모발이식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 되더라도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초기 정수리 탈모를 갖고 계신 고객님들께는 먼저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뉴에어의 자랑인 N1 주사 치료를 받으신 고객님의 경과 사진을 보시면서 왜 저희 뉴에어가 여성형 탈모 고객님들께 모발이식보다 주사치료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진행 패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탈모, 대부분 M자 탈모죠. M자 부위가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솜털조차 거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밀리다가 정수리가 파이고 점점점 주변까지 빠지는 그런 패턴인데요. 여성형 탈모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 소갈머리 탈모라고 하죠. 머리카락이 깨끗하게 밀리는 것은 아닌데 듬성듬성하게 숱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르마 라인부터 시작해서 밀도가 점점점 떨어지다가 좌우로 퍼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남자의 탈모, 그러니까 M자 탈모는 모발이식을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증상입니다. 저희처럼 모발이식을 하는 의사 입장에선 마치 깨끗한 흰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살려야 될 기존 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밀도로 좋은 방향으로 이식해드리면 생착만 잘 된다면 당연히 고객님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수리 탈모, 그러니까 확산성 패턴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런 여성형 탈모 증상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듬성듬성하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식모 역시 듬성듬성하게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면지에 이미 글자가 여기저기 쓰여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듬성듬성하게 심었으니까 생착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만족감이 높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초기 정수리 탈모는 모발이식의 좋은 적응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기를 넘어서 빈모공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옵션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뉴에어 부산에서 N1 주사 치료를 받으신 고객님의 치료 전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르마가 좌우로도 넓어져 있고 앞뒤로도 많이 길어져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상황이신데요. 다행히 빈모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모발이 살아는 있으나 연모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미용적으로 없어 보이는 그런 초기 단계의 증상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발이식보다는 주사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권해드렸고요. 8회차,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촬영한 사진인데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가르마의 길이도 줄어드셨고 너비도 좁아지셨습니다. 사실 이 고객님께서는 개선효과가 상당히 빨리 나오신, 소위 말해 약발이 굉장히 잘 듣는 그런 체질의 고객님이신데요. 조금 느리게 나오는 고객님이라고 하시더라도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만일 정수리 탈모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뉴에어에 상담 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 고객님께 주사치료가 아니라 먼저 모발이식부터 해보시죠 라고 무리한 치료를 했다면 일단 효과가 있었을까는 둘째치고 고객님의 소중한 뒷머리가 상당 부분 소모되어 버리셨을 겁니다. 혹여나 수십 년 뒤에 이 고객님께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모발이식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 되더라도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장태호 원장은 초기 정수리 탈모를 갖고 계신 고객님들께는 주사치료부터 한번 먼저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